29일 LIG 손해보험전에서의 패배의 반성일까요? 자, 유강 속공입니다. 가운데에서 고이진. 아, 일단 삭발톤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첫 공격의 성공이 또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상대 브로킹이 약간 헛갈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허를 찌르는 속공이거든요. 네. 고이진의 선취 득점 1-0입니다. 세트 유광우. 자, 임동규의 리시브가 약간 흔들렸고요. 문성민 받쳐 올렸습니다. 가스파디니. 자, 유광우. 닥쳐도 브로킹 2-0. 양 팀의 1차전을 복귀를 해보면 말이죠. 레오가 33득점, 가스파리니가 23득점. 레오의 완승이었어요. 그렇죠. 1차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고 문성민 선수와 박철우 선수는 1차전에서 똑같이 18점씩 올려줬거든요. 네. 자, 에이스가 돌파했었는데 가스파리니. 유강과 백어택 레오. 레오의 중앙우위 공격 성공. 1세트 초반 3대0 앞서가는 삼성화재입니다. 레오가 1차전 때 33득점, 가스파리니 28득점. 레오가 공격 성공률이 60%, 점유율 48%. 가스파리니의 공격 성공률이 49%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하중화 감독의 작전시간 요청입니다. 왜 공격을 빨리 해야 되지?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알겠지? 네. 오케이, 가만 와, 아시아, 아시아. 나 우리 하중화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3-0. 네. 이 초반부터 상대 분위기에 끌려가는, 그리고 어웨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 분위기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분위기를 잘라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대전 지역에 오전 10시 현재 5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충무체육관 만원 관중입니다. 복도에까지 관중들이 들어차서. 자, 가스파디니. 4반에는 여우현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 백어택 포인트 레오. 자, 1차전 2차전을 다시 복귀해봤을 때 삼성화재가 서브가 약했거든요. 서브 리시브가 오히려 4%포인트 정도 현대캐피탈이 좋은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3차전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서브에 상대 현대캐피탈 선수 서브 리시브가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임동규에 대한 리시브가 계속되고 있고요. 문성민, 현대캐피탈의 오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4-1입니다. 문성민의 포인트. 역시 잘 받아내고 난 이후에 만들어주는 토스는 네. 뭐 최태웅 선수도 그렇고 권영민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베테랑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동의 서브. 여우현 잘 받았습니다. 박찬호. 아, 박찬호 오늘 깔끔한데요. 네. 아무튼 박철우 선수가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야 승리의 공식이라는 게 또 삼성화재에서 성립이 됩니다. 네. 아무리 레오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 하더라도 레오 선수 흔들리니까 경기에 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시간 참 이렇게 임동규입니다. 아, 임동규 센스 있어요. 2차전 때 현대캐피탈이 3-1로 이겼었거든요. 당시에 네. 박철우 선수가 10득점, 공격 성공률 50%에 점유율이 15%밖에 네.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점수, 5세트까지 갔다 했을 때 10득점이면은 조금 예, 활약 여부에 대해서 갸우뚱해볼 부분이에요. 그렇죠. 레오가 받았고요. 자, 시간 차 속진호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박철우 쪽 다시 갑니다. 임동규 터치 아웃입니다. 박철우 6-2. 박철우가 현재까지 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100%입니다. 박철우의 포인트. 삼성화재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다기보다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약간 붕 떠있다 할까요? 좀 차분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겠어요. 자, 왼쪽에서 문성민 꽂힙니다. 문성민의 포인트. 지금까지 가스파리니 선수의 득점이 없어요. 현대캐피탈 6-3으로 뒤지고 있는 현대캐피탈. 이제 가스파리니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서브 4위의 기록 가스파리니. 강서브 여우현 잘 받았습니다. 유강호 시속공 레오 블럭 아웃입니다. 7-3. 아무튼 레오 선수가 빠른 스윙을 가졌기 때문에
성광호 공격이고 유광호 선수의 어차피 보여지는 2단 공격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포텐츠 좀 낮았다 생각했는데 유광호 선수가 잘 처리했네요. 문성민, 가스파리니 그리고 이선규까지 떠봤습니다만 레오 선수 맞고 올라가고 자 이번에도 약간 불안 문성민 밀어넣기 네트 맞고 박철우 언더커스 레오 길었습니다. 나갔어요. 네 밀려나갔죠. 이번에는 좀 욕심이었을까요? 네 그리고 뭐 레오 선수의 욕심이라기보다 수비가 되고 난 이후에 2단 연결 동작이라든지 본인한테 공이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박철우 선수라든지 나머지 선수들의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흔히 하는 말로 놀았다. 네 그렇죠. 박진욱, 리시브, 유광호. 자, 오픈입니다. 대박. 8대 4.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자, 지금 차분하게 초반을 지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데. 네. 현대캐피탈 선수들의 어떤 그 공에 대한 응집력을 하정아 감독은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브로킹이라는 게 완벽한 세트 플레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고희진 선수가 첫 공격을 성공시키다 보니까 네. 브로킹이 발이 묶여서 계속 토스에 지금 끌려다니는 듯한 브로킹이에요. 그렇군요. 현대캐피탈은 브로킹이 나와야 이 나머지 수비도 살아나고 그리고 2단 공격을 뚫어낼 수 있는 문성민 선수라든지 또 네. 가스파리니 선수로 하여금 공격에 대한 어떤 비중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 상대 공격할 때 브로킹에 대한 유효 브로킹이라든지 그 리듬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김세진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2차전 12월 2일 천안 경기였습니다. 현대가 3대2로 이겼었는데 제가 봤을 때 결정적 요인은 그때 유효 블로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효 블로킹이 현대가 12개였었고요. 삼성이 6개. 이 차이가 3대2까지 풀세트까지 가서 현대가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복귀를 해보시면은 가스파리니 선수가 마지막에 임동규 선수의 마지막 득점도 네. 똑같이 유효 블로킹에 의한 수비 그 다음에 공격이란 말이죠. 네. 자 임동규가 받았고요. 백어택 가스파리니. 자 지금은 최태원 선수가 잘 뽑아줬네요. 네. 거의 넘어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상대 브로커들이 아 이거는 토스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브로킹이 완벽하게 가지 못했거든요. 가스파리니의 후위 공격 8대 5가 됐습니다. 고이진과 여우현 선수가 이 고참 두 명의 선수인데 레오 박종영이 받았고요. 최태웅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백어택 박철우 유광과 길게 오픈 밀어넣기 막혔습니다. 레오 2단 박철우가 뜹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박철우 9대5. 자 박철우 선수가 2단 공격에서 저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유광우 선수가 편해집니다. 네. 이번에도 레프트로 뽑아주면서 약간은 지금 어택라인 선상에 뛰어놓는 토스 범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리바운드 플레이에서 라이트에서 처리해주는 이런 공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박철우 4득점 현재까지 공격 성공률 100% 에이스. 아 나갔군요.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밀리면서 나갔습니다. 레오의 서브 범실. 레오 선수가 서브가 2위에 올라있는 선수인데 이번엔 약간 밀렸습니다. 최태웅이 후위로 빠져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최태웅 선수가 먼저 나오고 권영민 선수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네. 최태웅의 서브. 다시 한번 박철우 쭉 블록업. 100%예요. 네. 박철우 공격 성공률 현재까지 100%. 득점은 5득점째. 자 박철우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긴 했는데 물론 경기는 졌습니다만 박철우 선수 개인적인 걸로 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양팀의 2라운드 경기 때 박철우가 올린 득점이 10득점. 벌써 5득점을 올리고 있는 박철우 선수입니다. 최태웅이 어디로? 시간차! 유광호 다시 백어택! 자 지금 레우 선수가 백어택을 했는데 거의 레프트 백어택 아닙니까? 그렇죠. 가운데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운데에서 토스를 해줬기 때문에 레프트로 치우치는 그런 후위 공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레프트 백어택은 참 보기 어려운데 어디서 올라오든지 2단 공격은 본인에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가 네. 되고 있는 거죠. 유광호의 서브 자 다이렉트 킬 석진욱 점수는 12대6. 아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오늘 초반에 확실히 발이 안 떠는 몸이 무겁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리시브 하는데 서서 드는
이 모션, 상체를 들면서 하는 이런 모션의 서브리시브가 나오거든요. 발로 좀 움직여줘야 피해가 있겠대요. 자, 윤동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임동규가 빠지고 장영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자, 여우가 따라갔습니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레오 3단 길게 너무 긴가요?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쉬운 장면. 레오 하지만 여우현 선수의 분투가 정말 빛났습니다. 네. 아, 그걸 따라가서 잡아내네요. 머리를 짧게 자른 여우현과 고이젠 삼성의 두 코참 선수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29일 날 LIG 손해보험에게 3대 0으로 치면서 자, 에이스 윤봉우 점수가 급격하게 넉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여섯 점 차에서 역계 라인 안쪽에 떨어진 부분. 네, 각도상으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윤봉우의 서브 다시 라이트 박철우. 박철우 6득점째 계속해서 공격 성공률 100%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임동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철우 선수 타점을 잡고 밀어치는 공격을 해주는 게 좋은 게 네. 비교적 지금 낮은 브로킹이거든요. 장영기 선수까지도. 자, 시간차 포인트 장영기. 장영기의 센스 있는 페인팅 공격. 장영기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저렇게 또 움직여주는 공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영기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장영기 선수가 2라운드를 거의 하중화 감독입니다. 2라운드 때는 이 충수염, 맹장염 수술 때문에 거의 뛰지를 못했고 3라운드부터 이제 제대로 뛰고 있습니다. 박철우 대각입니다. 아, 대각이 아니라 직선이었네요. 네, 지금은 포부 완전히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손목으로 돌려치는 공격이거든요. 네. 호흡이 완전히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네. 보고 있는 저도 속았으니 블로킹한 선수들은 완전히 속았겠네요. 자, 석진욱 최태웅 가스파리니. 좋아요, 얘가 가스파리니. 어택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가스파리니의 공격 득점. 자, 이런 토스거든요. 이런 토스가 나가줘야 자신 있게 이 공격수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서브리시브란 말이에요. 네. 첫 번째 세트 지금까지의 점수 폭은 전적으로 이 서브리시브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스파리니의 서브 네트 맞고 여우현 받쳤습니다. 유광호 오픈입니다. 레오 대박. 그렇군요. 김세진 해설위원의 말 서브리시브. 네. 양 팀의 세터들의 능력이 아주 출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리시브가 되면 공격수들의 입맛에 맞는 토스를 제대로 올려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타결사들이 있기 때문에 박철의 서브 연타 범실입니다. 15대 11. 박철우 선수는 저 서브를 조심해줘야 돼요. 공격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서브에서 템포를 잘못 잃으면 공격까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서브 범실의 영향이 공격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선규의 서브 석진욱 받쳤습니다. 레오 3대 1의 블로킹을 뚫어내면서 레오 대전 삼성화재 물판스가 1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레오의 3대 1 돌파. 자, 지금까지 득점 박철우가 7득점 공격 성공률 100% 서브 범실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자,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지만 삼성화재가 그 전에 벌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16대 11 5점 차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려가야 된다 하지만 계속 서브리시브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고요. 네. 문성민 선수 공격 두 개, 가스파리니 선수 공격 두 개. 네. 자, 가스파리니 선수는 지금 28% 성공률이거든요. 2단 공격에 올라가서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스파린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삼성화재는 박철우가 7득점 그리고 레오 선수가 7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득점 오픈 4득점 16대 11 이제 경기는 1세트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지태환 선수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아주 많은 여성 팬들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태환의 서브 짧게 장영기. 자, 이번에도 토스가 약간 불안 벗어납니다. 윤성민. 자, 서브리시브 안 되면은 쉽지 않아요.
자, 이번에 서브는 그렇게 강한 서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여하튼 서브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뜻한 대로 리시브가 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태훈의 서브 장현기. 자, 이번에는 토스가 됐습니다. 윤성민. 윤성민의 레프트 공격 성공.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대로 만들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대한 내가 공격해야 대한 어떤 치중도를 둬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장영기 선수나 무성민 선수도 수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면 되겠어요. 자, 석진우 리시브 좋았고요. 시속방 레오. 글쎄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각성이 됐을까요? 눈빛도 매서워지고. 네. 그리고 여호연 선수 머리를 레오 선수가 직접 깎아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김정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삼성화재. 그리고 레오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현재 득점 1위, 서브 2위 레오. 점수는 18대 12, 6점 차. 레오의 서브 네트 맞고 박종영. 자, 최태용이 뒤로 뽑았습니다. 가스파리니 받아내는 여우연. 박철우 3단 밀어넣기. 네트 맞고 안쪽으로 자기 편 코트로 떨어지는 레오의 페인팅. 18대 13. 공격이라든지 범실이 뭐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삼성화재도 지난 NIG 손해보험과의 경기 0대3으로 패하면서 보면은 딱 그 점수 폭이 범실 폭과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면 범실이 나올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군요. 석진우. 레오 빼고태. 19대 13. 지난번 12월 29일 삼성화재 대 LIG 손해보험의 경기 3대0으로 패했습니다만 삼성화재가 패하긴 했습니다만 아, 명승부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으로서 상당히 재밌었죠. 네. 0대3이었는데 두 세트는 또 듀스 접전도 펼쳐졌고요. 네. 3세트가 39분까지 가는 뭐 거의 3대0이었습니다만 풀세트를 보는 듯한 이런 그렇습니다. 경기였습니다. 유광우의 서브. 아하! 윤봉우와 최태웅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글쎄요, 최대한 말로써 호흡을 맞추고 리시브가 안 된 거 지금 이 호흡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하정화 감독의 두 번째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점수는 20대 13. 생각이 볼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또 치고 있으면 어떡해. 프로가 확실하게 서로 사인이 돼야 되지. 프로가 지금 봐봐, 영기나 정영아 지금 서브리시면 안 되니까 우리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야. 서브리시 내가 뒤에 승리가 돼야만이 다음 우리 플레이가 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화이팅! 화이팅! 마음을 모아서 하라고. 나 우리! 하정화 감독이었습니다. 서브 리시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군요. 네,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공에 대한 집중도. 그러니까 초반에 적정 긴장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조금 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유광우의 서브입니다. 점수는 20대 13. 박종영. 최태형. 자, 이속공 길었어요. 네. 이번에도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글쎄요, 센터를 교체해 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센터를 바꿉니다. 최태형이 빠지고 권영민을 투입하고 있는 하중화 감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호흡이 안 맞아서라기보다 실수를 하고 나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느니 네. 서브리시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권영민 선수라고 분위기라도 좀 바꿔보는 뭐 이런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천하의 최태형도 이럴 때가 있다. 네. 가스파리니 레오가 받았습니다. 유광우 안다 토스. 박철우 블록킹 득점. 아, 가로막기 득점 나왔습니다. 장영기. 아, 이번엔 깨끗한 가로막기. 네. 현대캐피탈의 승리의 공식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한 서브로서 상대를 좀 흔들어 놓고 2단 연결이 됐을 때 물론 레오 선수 쪽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박철우 선수 쪽만 철저히 막아준다면 승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박철우의 공격 성공률 100%가 깨졌고요. 다시 한번 박철우 뜹니다. 잠시 전에 실수를 보란듯이 많이 하는 박철우. 점수는 22대 14, 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박철우 선수 오늘 공격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삼성화재가 지난달 29일 LIG에게 아픔을 겪었다면 천안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27일날
러시앤 키시에게 또 아픔을 겪었죠. 그렇죠. 풀세트까지 가면 접전 끝에 시간차. 가자 내밀어. 유강호 3단 길게. 하지만 기회는 다시 한번 현대캐피탈. 오른쪽 가스파리니. 블록킹 득점. 박철우가 왼쪽 이동해서 잡아내는 가로막기 득점. 점수는 23-14. 박철우 오늘의 첫 번째 블록킹 득점. 권영민 자 시간차. 장영기 레오 유강호 다시 백어택 레오 김입니다. 스텝 꼬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보면은 바닥에 이 고무 몬더플렉스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수들이 스텝이 꼬일 때쯤이면은 찍찍 끌리는 소리가 나요. 그렇군요. 뭐 여기 지금 관중석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8점 차. 장영기 서브 범실 24-15 세트 포인트. 일단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1세트 아주 쉽게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24-15 석진욱의 서브. 자 뒤쪽 가로막기. 이번에 지태환입니다. 레오 선수 보이죠? 아 레오가 이쪽에 있었군요. 네. 레오의 가로막기 득점 25-15. 1세트 25-15 삼성화재가 비교적 낙승을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0을 만들었습니다. 네. 서브와 서브 리시브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고 이 범실로 봤을 때 6개 대 3개 삼성화재가 더 많았단 말이죠. 확실히 이 강도에서 봤을 때 뭐랄까요 브로킹이라든지 선수들의 어떤 응집력 이게 좀 처음부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격 득점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19-7이 나왔어요.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을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대전입니다. 5cm, 6.5cm예요. 6.5cm의 눈을 뚫고 대전 시민들이 곧 충무체육관 만원 관중을 이뤄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운전을 하고 내려오긴 했지만 혹시나 불안해서 아침에 8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집에서. 네. 한 3시간이나 걸쳐 왔는데 대전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눈이 쌓여있더라고요. 네. 근데 경기 1시간 전부터 2층의 일반석은 거의 꽉 차 있었어요. 삼성화재 선수들이 오늘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자, 현대캐피탈 정태형 구단주인데 또 이 눈을 헤치고 또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곳 대전까지 찾아주셨습니다. 네. 현대캐피탈 구단주가 직접 이 경기장에 와서 1월 1일 날 경기 네. 또 라이벌 팀과의 경기 부담이 좀 될 텐데 1세트 25-15 예상치 못한 스코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집중력과 서브리십 기초적인 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좀 응집력 있는 그러니까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같이 어우러져서 뛰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걸 이 기회로 삼아서 가야 되는 게 현대캐피탈의 지금 입장입니다. 1세트 삼성화재 레오가 10득점 박철우가 9득점 기록했고 현대캐피탈에서는 1세트에 문성민이 3득점 가스파리니 선수가 2득점 윤동우 2득점 임동규가 1득점씩을 기록했습니다. 유광우 세터의 서브로 이제 2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 앞서가고 있는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입니다. 이재선 심판의 휘슬이 울리면서 이제 2세트 세터 유광우 박종혁 문성민 시간차 막혔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안고 떨어졌죠. 안고 떨어졌군요. 네, 안고 떨어졌습니다. 뭐 어떻게든 지금은 득점을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세트 네. 플레이를 만든다 이런 것도 리시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권영민 선수가 사인은 무조건 내줘야 돼요.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인은 내주되 네. 그 다음에 서브리시브가 안 됐을 때 어떤 준비를 해줘라는 대화를 풀어야죠. 자, 박철우 네트 맞고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범실 네트 아웃. 박철우가 세트에 들어와서 범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박철우 선수 대각선 각도를 만드는 건 좋지만 저게 범실로 이어지면 본인 스스로 또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조심해줘야 돼요. 여우연 백어택 레오 터치 아웃.
2대1. 이번에 레오 공격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3대 0이거든요. 네. 1세트 3대 0 때 하중화 감독이 작전 시간 불렀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고이진의 서브 장영기. 백어택 가스파리니. 유효 블록핑이 네. 되지 못했고 그대로 득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구라는 종목 자체 특성이 이 흐름의 경기이자 리듬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첫 세트 한 세트 25대 0으로 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트 다시 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0대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특히나 양 팀 라이벌 구도 있는 팀들 간에는 어떤 이 스코어가 나올지 모릅니다. 윤성민의 범실입니다.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홈인이고 대전 충무체육관 작년 1월 1일 날 이곳에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대한항공과의 경기 네. 그때도 졌었어요. 네. 삼성화재가 자 시간차 이렇게 잘 따라가네요. 네. 박철과 오늘 블로킹 눈이 좋습니다. 네. 자기 자리가 아닌 또 이번에도 중앙으로 따라오면서 잡았거든요. 네. 삼성화재가 1월 1일 매해 1월 1일 날 치렀던 경기에서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었는데 2010년 1월 1일 날은 또 현대캐피탈에게 3대 1로 졌었고 작년에는 대한항공에게 이곳 대전에서 3대 2로 졌었고 이외에는 또 대전에서 경기가 없었고요. 네. 오늘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오늘 지는 팀은 연패입니다. 프로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패죠. 그렇습니다. 지는 게 이제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철호 대각 포인트. 권영민 선수가 일단 가다는 났었는데 그대로 관중석으로 들어오는 공입니다. 확실히 지금 경기 결과 스코어와는 별개로 박철호 선수가 세 경기째 연속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대각선 각도가 크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박철호 에이스. 아 문성민 선수. 윤성민 선수를 겨냥한 서베이스. 신치용 감독 박철우의 서베이스.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5대4 박철우 다시 들어왔어요. 있습니다. 6대4 아 역전을 시켜놨던 서베이스 이제는 자, 2점을 앞서가는 서브에이스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연속 서브 득점 2개 지금 프로킹 2개 나왔거든요. 후위 공격 2개 오늘 잘하면 박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크라운드 기대해볼 만하겠어요. 그렇죠. 현재 이제 각각 다 2개씩인데 네. 블로킹 2득점 서브에이스 2득점 백어택 2득점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생각 들어오고 있어 지금 야 그리고 저쪽이 지금 저 속공이 별로 없는데 우리 훌쩍훌쩍 뜬단 말이야 지금 리딩하고 다른 거 따라다니란 말이야. 하중화 감독입니다. 삼성화재의 센터 공격이 별로 없는데 왜 그냥 그 의례적으로 블로킹을 하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브로킹이 안 된다든지 세트 플레이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안 나왔을 때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계속 대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자 박철의 서브 박중영 백어택 문성기 나가는데요. 너무 느리네요. 7대 4. 아무튼 너무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계속 지금 첫 번째 세트도 내줬고 네.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 이러면 선수들 마음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면서 대신 훈련 과정은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세터들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죠. 테크니컬 타임아웃 때 점수 블로킹입니다. 단독 블로킹 유망호 8대4. 자 테크니컬 타임아웃 때 이 점수 분포를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1대1이에요. 장영기 대 유광호 1대1. 아 포효하는 유광호 선수입니다. 네. 자 공격 수비 브로킹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현대캐피탈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 점수 분포입니다. 4대3으로 지고 있었어요. 삼성화재가 네. 그 전에는 3대1까지 지고 있었고요. 근데 4대3까지 쫓아온 다음에 4, 5, 6, 7, 8 5점 연속. 이 4점이 박철우의 서브에이스. 5점도 박철우의 서브에이스였고요. 네. 아 4대5가 이제 박철우의 서브에이스. 6대4가 박철우의 두 번째 서브에이스가 나왔고 7점, 8점 추가하면서 8대4가 됐어요. 7점에서 8점 넘어오는 과정에서 토스가 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범실로 점수를 내줬단 말이죠. 네. 여기서 넉 점차까지 벌어진다라는 거는 이 선수들 간에 처리해주고 내가 책임질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짐을 서로 덜어줘야 돼요. 아니면 네. 이 세터라든지 가장 고참 선수가 강하게 이렇게 질래? 이러면서 조금 더 뭐 자극적인 대화로서 선수들에게 각성을 좀 시켜주든지 어떤 변화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점을 만들어 놨던 유광우의 블록킹 득점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유광우 선수가 발목이 이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킹 높이가 조금 낮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블록킹 득점이었어요. 이번엔 임동규가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8-5. 임동규의 대각 포인트. 윤동과 후위로 빠졌습니다. 윤동의 서브 여우연. 자, 뒤쪽 백어택 박철우. 박철우가 현재 14득점, 공격 성공률이 85%에 근접하고 레오가 11득점입니다. 네. 자, 50% 밑으로 떨어지는 선수가 없고요. 네. 74% 성공률을, 팀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태원의 서브, 짧게. 시간차! 자, 이번에는, 사이드 라인을 보고 때렸는데, 임동규, 살짝 빗나갑니다. 10-5. 아. 벌써 다시 또 하프 스코어가 됐어요. 네. 더블 스코어. 공격적인 부분에 너무 안 풀려가고 있는데요. 지태원의 서브. 임동규가 받고 가스파리니 블록킹 레오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레오 대 가스파리니의 대결이었었는데 완전히 쓸어 담았어요. 방향을 읽었다는 거죠, 가스파리니의. 그렇죠. 자, 대각으로 친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알았기 때문에 왼쪽의 손 모양이, 오른쪽의 손 모양이 꺾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비곤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돌발구 못 찾아 돌발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과감하게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두지 말고 한 사람 한 몰아줘 봐. 네. 이 부분은 분위기를 한번 바꿔가자고. 네. 아, 뒤에 수업을 리습해주고 과감하게. 자, 우리 권영민 세터에 대한 주문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플레이 패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이 리시브가 되고 세트 플레이가 나왔을 때 공격수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 포지션에 따른 플레이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지태원의 서브. 가스파리니 블록아웃. 저는 아무튼 기록적인 거나 경기 외적인 걸 좀 건드려보는 편인데 기싸움에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요. 네. 기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11-6. 기싸움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게 몸싸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브로킹에서 1대1 싸움 같은 거. 자, 2번 같은 점수가 의미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 킬. 강하게 서브를 넣고 광 하고 두들겼을 때 네.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1대1 가로막기 때 딱 어느 코스나 해서 잡아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플레이 패턴을 막아내는 거거든요. 네. 자, 점수가 11-7 넉점차가 됐습니다. 임동규의 서브입니다. 임동규도 서브가 좋은 선수. 레오, 유광호, 레오 레프트 막혔고 고이진 이다 박철우 잡아냈죠. 자, 무성민 선수의 직선 공격 정확한 지금 위치 선점이었고 2단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위 공격이 이 네트 선상에 붙는다 그러면 돌려치기 쉽지 않죠. 윤성민의 가로막기 득점. 박철우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직선이었었는데 윤성민과 이성규가 잘 틀어막았습니다. 형 들어가라고 오빠. 팬티 한번 섞어 빨리 떠고 내게로 가. 사이 아니야 사이 뒤에 뛰어 사이 갔다가 카바하고 오니까 얘도 카바하고 형이 가자고. 신총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신총 감독이
별로 말이 없습니다. 네. 선수들이 오히려 더 말이 많은데요. 뭐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11대 8. 양 팀 석점차까지 좁혀진 상황. 임동규가 준비합니다. 임동규의 서브. 석진욱이 받았고 레오 시간차 박종영. 하지만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올 시즌 박종영 선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렇게 손에 닿는 거라든지 어려운 공격, 특히 대각선 이 삼성화재와의 경기를 보면 네. 레오 선수가 대각선이 많거든요. 그 위치 선점을 하면서 디그가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에 닿는데도 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박종영이 리시브 6위, 디그 6위, 수비 5위입니다. 서브가 좋은 레오. 박종영. 가스파리니 들어왔습니다. 아, 어려운 공 처리 잘했네요. 가스파리니. 점수는 12대 9, 석점 차. 저런 부분에서 힘을 받아야 되겠죠. 네. 디그 하면은 박종영 네. 선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디그 하면은 요즘에 LIG 손해보험의 부용찬 선수가 아주 그 몸놀림이 상당히 빠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경수 선수와 예, 같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LIG 손해보험이 또 김현 선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네. 13대 9 넉점차 가스파리니의 서브 범실. 세터 유광우의 서브입니다. 점수는 넉점차 임동규. 자 왼쪽 시속공 밀어넣기 문상민 포인트. 문상민의 시속공 페인트. 13대 10 한 점 한 점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현대캐피탈. 여기에서 박철우와 고이진의 키를 살짝 넘기면서 아 박철우 선수의 저 간절한 손 네. 속았다 뭐 이런. 석진욱. 자 박철우 대가 이번엔 떨어집니다. 14대 10. 박철우가 현재 15득점. 레오 선수보다 득점이 더 많아요. 네. 자 성공률도 계속해서 70% 후반대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레오가 64%. 자 김이라 석광 윤봉우. 권영민과 윤봉우의 호흡 약간 길었었는데 자 네 넘어가는 거 네. 이건 뭐 윤봉우 선수의 공격보다도 예, 권영민 세터가 잘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신치용 감독 비디오 판독 요청 합니다. 5번에 대한 비디오 판독일까요? 글쎄요. 캐치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5번에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자, 그 장면 5번에으로 신치용 감독이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수는 14대 10에서 넉점 차.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신치용 감독. 자, 이 장면인데 여기서 터치넷은 절대 네, 아니고요. 터치넷은 아니고요. 자 카메라 각도상으로 지금 잘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의심이 가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 오버넷으로 판독이네요. 아 신치용 감독 순간 하나 잡아냈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 이렇게 해서 15대 10이 됐습니다. 14대 11 석점차가 될 수 있었던 것이 5점차가 됐어요. 고이진의 서브 임동규 속공 떨어집니다. 자 속공도 지금 성공이 되긴 했지만 폭을 좀 넓혀가든지 아니면 짧게 가든지 높게 줘야 돼요. 네. 공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트 플레이가 너무 잘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권영민 세터도 토스 나가는 게 자신이 좀 떨어졌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자신 있게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수는 15대 11 넉점 차에서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아 이번에는 손발 봤어요. 손발 네. 봤습니다. 엔드라인을 밟았죠. 엔드라인 밟은 문성민. 이렇게 해서 2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포인트. 문성민 선수도 서브가 참 좋은 선수인데 문성민 선수가 서브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브 범실. 자, 점수 분포 11대 6까지 벌어졌었는데 16대 11로 일단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13대 10에서
어떻게든지 추격을 해왔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점수 폭이 벌어진 또 신청 감독의 이 비디오 판독이 주요했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눈이 좋네요, 신청 감독. 남자부 최고령 감독과 남자부 최연소 감독의 대결입니다 오늘. 그리고 아 그렇게 되네요. 네. 네. 하중화 감독이 또 유일한 공격수 출신 감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 감독 오늘 2월 1일 새해를 맞아서 전통의 라이벌 현대 캐피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속으로 뭐 겉으로 표현하기 좀 못하지만 속으로 그야말로 전통의 라이벌다운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보여주겠지라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문성민 아직 성이 안 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현대캐피탈의 경기력은 이 원래 기준점을 갖고 있는 현대캐피탈의 경기력이 아니에요. 네. 아 현대캐피탈이 지난번 러시앤캐시 5세트 18대 16까지 갔었는데 그날 블로킹이 정말 불만이었습니다. 그렇죠. 신현석 박상아가 7개 5개 블로킹 잡아낼 때 현대캐피탈 5개 달려가면서 윤성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러스 플레이. 하지만 삼성화재의 포인트 17대 12. 그리고 정성민을 팀준이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브로킹이라든지 세트플레이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점수폭이 계속 벌어진 상태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네요. 2차전 현대캐피탈이 3대 2로 이겼을 때 유효 블로킹이 삼성이 6개, 현대가 12개였었는데 좀 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의 서브 범실 17대 13. 그리고 윤봉우가 빠지고 임진석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임진석 선수는 5경기 10세트에 출전해서 서브 에이스 한 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임진석의 서브 석진욱이 받고 레오 시속도 빠릅니다. 레오 이 각도를 만들어내는 것만 봐도 레오 선수의 높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는 이 유광호 세트의 토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었네요. 네. 시즌 전에 신영철 대한항공 감독이 경기를 후면할수록 발전할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첫 경기 때 그 진가가 드러났던 레오 선수. 당시에 가스파리니 현대와 이제 1라운드 경기를 치를 때 가스파리니 선수를 압도했던 레오 오늘도 역시 빠른 공격 현재 1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8대 14. 문성민 서버는 임동규 선수입니다. 임동규 선수가 현재 수비 1위에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임동규의 서브 백어택 박철의 포인트. 저 선수 펄펄 나르는데요. 16점 계속해서 이 레오 선수보다 계속 많은 점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박철의 날인데요. 그렇습니다. 장인어들한테 이대로라면 떡국을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호 선수 레오의 서브 에이스. 아 되는 집안이 되는군요. 네. 20대 14. 그리고 컨디션이 좋은데다가 점수폭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두들기는 거예요. 아 하종화 감독이 지금 쓴 웃음을 짓는 모습이 중계 속에서 보였었는데 아하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현대캐피탈. 레오의 서브 자 시속공입니다. 문성민 자 합의 판정 너무 밀렸는데 말이죠. 이재선 주심 권대진 부심. 볼 때는 밀렸었는데 네. 자 여기서 완전히 공은 나갔고요. 엔드라인으로 터치아웃인지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는 않는데요. 손가락에 움직임이 없죠. 자 그러면서 삼성화재의 포인트를 선언했습니다. 21대 14. 아 그 움직임이 없는 것을 잘 봤는데요. 네. 합의 판정을 통해서 삼성화재의 포인트 21대 14. 레오의 서브
이번엔 벗어납니다. 엔드라인 끝을 보고 때렸던 레오의 서브. 레오 올해 나이 23살, 득점 1위, 공격 종합 1위, 오픈 공격 2위, 시간차 3위, 백어택 1위, 서비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21대 15, 6점 차. 가스파디니. 가스파디니는 득점 2위, 공격 종합 2위, 백어택 2위, 서베이스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공격 종합 54%. 레오 유강호 저걸 또 받아주네요. 박철우, 아 이번엔 욕심. 앞쪽에 떨어지는 공이었었는데. 네. 지금도 시스템화 돼 있는 거예요. 네. 저쪽 센터 쪽으로 올라갔을 때 왼손잡이인 박철우 선수가 때릴 일이 아니죠. 레오 선수가 들어가면서 사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도 신촌 감독이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박철우 선수에게. 21대 16. 가스파리니의 서브. 에이스. 서브했어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기회 잡습니다. 이렇게 네. 기회 잡을 수 있어요. 자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25점까지는 넉점. 현대가 삼성화재와 동점 포인트까지는 다시 넉점. 신치용 감독 작전시간 요청입니다. 어, 네, 이쪽으로 티 나가면 왼손잡이니까 네가 때리고 전국 티 나가면 레오가 때려야지. 네가 크게 레오하고 사인 해주란 말이야. 네. 안돼. 편안하게 그냥 띄워놓고 띄워놓고 하면 돼. 자, 한 개만 가요, 한 개만. 한 번. 신철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똑같은 계속... 얘기하죠. 네. 거의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세진 해설위원이. 자 득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우가 16득점, 공격 성공률이 박철우가 현재까지 75%. 문성민이 네. 8득점, 가스파린이 6득점, 레오 16득점. 박철우와 레오가 32득점 할 때. 문성민하고 가스파리니 선수가 14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네,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을 못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1대 17, 넉점 차. 아, 여기에서 이 서브가 현대 캐피탈 아쉽습니다. 22대 17. 그리고 유광과 후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준용 선수가 석진욱 대신 들어가면서 원포인트 블로커. 유강호의 서브, 박종영 속공. 오늘 이선규 선수의 깨끗한 속공. 자, 첫 득점이거든요. 역시 속공을 좀 가미해서 만들어 가야지. 이제 서브리시브 타이밍이란 걸 지금 맞추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좀 속공을 가미해서 플레이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속공 3위에 올라 있는 이선규. 백어택입니다. 레오 포인트. 이번엔 가운데를 좀 가운데에 대한 블로킹 높이를 대비를 안 했던 현대캐피탈. 윤봉우와 권영민 선수가 서로를 쳐다봅니다. 김동규. 자 시간차 윤성민. 윤성민의 시간차 공격 성공. 23대 19 하종화 감독입니다.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11년 5월부터 현대캐피탈 감독으로 있는 하종화 감독.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차 서비스에서 있었고 2002년까지는 또 코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23대 19 넉점 차. 서브가 좋은 문성민. 자, 서브 나왔어. 문성민의 서브 에이스. 그것도 수비가 좋다는 석진욱을 겨냥하면서 23대 21자 현대캐피탈 20점 고지에 올라섰고 석점 차로 좁혔습니다. 네, 가능성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역시 서브가 들어간 상대를 흔들어 놔야만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성민 서브 6위에 올라 있는 문성민. 김이나 벗어나는군요. 이렇게 해서 세트 포인트 삼성화재 블루팡스 24대 20. 그래도 다음 세트를 위해서라도 예, 서브의 강도를 좀 올리고 범실하더라도 어쨌든 서브 강도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석진욱의 서브 박종영. 권영민 넘어지면서 리시 블록아웃. 김동규 어려운 예, 녹록치 않은 공이었는데 김동규 블록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잘 쳐냈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박진우 선수가 잘 쫓아다니네요. 브로킹은 점수는 24대 21. 계속해서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권영민 서브 범실 25대 21로 2세트도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현대캐피탈을
이기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초반부에 앞서 가다가 역시나 이 공격이 막히고 또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다른 방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중간부에 어떤 대화가 없이 있는 그대로만 갔거든요. 이 어떤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한 방법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로킹과 서브. 근데 공격은 현대 캐피탈이 오히려 더 좋았네요. 네. 1세트와는 좀 반대 양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대 범실이 또 10개, 5개였습니다. 대전입니다. 자, 삼성과 현대 오늘 3차전 3라운드 경기입니다. 1, 2세트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트 박철우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고비점이란 게 없었는데 어쨌든 차근차근히 점수를 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박철우와 레오의 좌우 쌍수가 터지면서 삼성의 센터진들은 사실 블로킹만 열심히 해줬으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세트 주요 장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오 아주 타점 높고 빠른 공격. 시간차가 블로킹에 막히고 박철우의 에이스, 문성민을 향한 에이스. 그리고 이곳은 다시 또 사이드라인 옆에 떨어지고요. 박철우의 유강우의 블로킹 포인트까지. 레오의 단독 블로킹. 고이진과 레오 선수가 뒷모습을 봐서는 누가 고이진이고 누가 레오인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고양이 비슷해서. 박철의 서브에이스까지. 아, 2세트 초반에 삼성화재가 고비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에게 밀릴 때. 그런데 거기서 박철우 선수가 서비스 두 방이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역전 포인트, 다음에 두 점 앞서가는 포인트까지 네. 6대 4까지 만들어 놨던 포인트였습니다. 자, 대전 충무체육관 오늘 4,859명이 입장을 했네요. 아, 1월 1일 날 6.5cm의 적설을 뚫고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전통의 라이벌 팀 간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운집한 대전 시민들입니다. 네, 4,500명에서 4,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인데 네. 2층 위에 복도, 난간을 잡고 계신 분들 그리고 1층과 2층 사이 중간 이 출입구 쪽 계단까지 꽉 메워쳤어요, 지금. 네. 이 열기가 좀 올스타전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스타전 1월 13일 일요일 잠실학 생체육관에서 낮 1시부터 치러지죠? 그렇습니다. K스타와 V스타로 나눠져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남자부에서 또 지금 현재까지 팬투표 1위가 지난해까지는 한선 선수가 계속 1위를 달렸거든요. 4년 연속.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떨어지는가 봐요. 김학민 선수도 결혼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 이상하네요. 예. 김학민 선수가 팬투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자부에서 누가 1위했습니까? 팬투표. 아, 먼저 기록부터 살펴보죠. 오늘 레오가 17득점, 박철우가 16득점, 좌우 쌍꺼가 터지면서 합쳐서 33득점. 그 옆에 문성민과 가스파리니 선수 합쳐서 16득점. 하프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 실마리를 좀 풀어야 돼요. 네, 유강우 1득점, 임동규 4득점. 올 사전 팬투표 여자부에서 누가 1위에 했습니까? 현재 김혜진 선수, 흥국생명의 김혜진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또 하준임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과 현대, 현대와 삼성의 이제 3세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렸습니다. 현대 캐피탈 윤봉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현대 캐피탈 일단 마지막 세트를 남겨두고 과연 대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3세트 윤봉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레오 박철호 라인 밟았어요. 박철우의, 네, 박철우의 라인 크로스. 후위 공격 때, 백어택 때 어택 라인을 밟았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오면서 아, 여기서는 안 보이나요? 유각계에서는 조금 안 보이는군요. 점수는 1대 0. 윤동의 서브, 여우연. 백어택, 레오!
박철우의 백어택이 실패를 하니까 레오의 백어택이 나왔습니다. 네. 선수들 공격수마다 전위와 후위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다양하죠. 아무래도 공격 스타일에 따라 조금은 변형이 있다고 보이는데 네. 글쎄 후위 공격을 더 좋아하는 선수보다는 전위 공격이 더 낫다고는 봐야죠. 자 언더토스로 올려줬습니다. 가스파니니 밀어넣기 막혔고 임동규 다시 가스파니니 뜹니다. 여우연 자 잘 밀어쳤어요. 여우연이 끝까지 본전. 하지만 그대로 공은 관중석으로 가스파니니. 저렇게 공이 쭉 밀려나가는 것은 밀어 때리는 거지요? 밀어 때리는 겁니다. 네. 공 끝이 또 이미 이 네트 백태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아치거나 찍어치면은 범실 내지는 브로킹에 걸릴 수 있거든요. 임동규의 서브 벗어납니다. 2-2. 아무튼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강한 서브를 범실을 하더라도 강한 서브를 밀어붙여서 이 점수폭을 초반에 좀 벌려놔야 심리적으로 여유있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스파니니! 자, 가스파니니의 저 공격 각도는 아주 예리합니다. 3-2. 지금도 약속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석진욱 선수가 혼자 쫓아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공격이었죠. 가스파니니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가스파니니 선수가 이번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이 54%인데 오늘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박철우의 공격 성공률이 이번 시즌 평균 49%인데 자 문성민 밀어치면서 블록아웃. 박철우가 오늘 공격 성공률 현재 70.5%. 문성민의 지금은 포인트. 점수는 4-3. 이선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선규 서브 석진욱. 자 오픈 레오. 앞쪽에서 윤동호와 권영민의 이 블록킹이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각도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유광우 선수의 토스를 받아서 잘라먹는 공격이랄까요? 네. 이 부분의 템포가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자, 동점차가 나왔습니다. 4-4. 박철우의 서브. 자, 백어택입니다. 가스파니니! 블록아웃. 가스파니니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부터. 네. 상대 이 범실을 하면서 점수폭이 지금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점수에 이 범실에 대한 두려움을 초반에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범실을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죠. 윤성민의 서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있어서 윤성민의 서브 범실 나왔습니다만 네. 강한 서브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시브를 하든지 조직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서브하고 브로킹밖에 없거든요. 자 지태환의 서브 백어택 포인트. 문성민 중앙 후위 공격 성공. 범실은 현재 삼성화재가 12개, 현대캐피탈이 17개, 5개가 더 많습니다. 현대캐피탈이 권영민의 서브 석진욱. 자 오픈 레오 나갑니다. 레오의 공격 범실.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삼성화재에도 범실이 아예 없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격 범실이 레오 선수 쪽에서 나오면 유광우 선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점수는 7-5 두 점차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상당히 아직까지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게 삼성화재의 모습이죠. 자 백어택 박철우. 자 브로킹 막혔습니다. 블록킹 포인트 임동규. 점수는 8-5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포인트 3세트. 임동규의 가로막기. 자 가로막기 득점. 물론 이제 득점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리오브로킹까지만 나와줘도 좋거든요. 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 높이를 살려가는 플레이가 지금 집중이 돼야 됩니다. 박철우의 대각 공격을 임동규가 틀어막았습니다.
임도규 선수. 자, 점수 포워드가 현대 캐피탈이 5대5 상황에서 6, 7, 8 연속 득점. 8대5 석점차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가로막기 성공했던 임동규 선수가 현재 수비 1위, 시간차 2위, 리시브 1위, 디급 8위. 천안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현재 2위를 하는데 혁혁한 기둥이 되고 있는 이런 선수입니다. 네. 자, 삼성화재 입장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지금 68%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레오 선수가 2단 공격을 한다면 박철우 선수의 보이는 공격, 여기에 브로킹이 막힌다 이랬을 때는 반대로 이제 속공을 써야지 하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서브부터 속공을 사용하고 다른 움직임이 필요해요. 윤봉우와 이선규라는 걸출한 센터가 있는 팀 아니겠어요? 네. 밀어넣기 페인트. 밀어넣기로 또 노련미를 보여주네요. 8대6. 리시브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오 선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 명의 선수는 앞쪽에 블로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또 세 명의 선수는 뒤쪽에 수비를 위해서 강타에 대한 스파이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벗어납니다. 9대6 계속해서 석점차 유지. 3세트 2대0으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몰린 현대캐피탈 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윤봉우 여우연. 자, 리시브가 제대로 됐습니다. 레오 받아내는 문성민 언더토스 권영민 가스파지니 들어갑니다. 10대6 득점차. 하중화 감독, 이번 경기 처음으로 선수들에게 좀 플레이에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요. 네, 바운스가 되고 난 이후에 가스파리니의 처리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오늘 경기 처음으로 신치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꾸자. 자, 속공 빨리 뜨고 속공도 받아내세요. 예, 예. 신치훈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속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공에 대한 부분도 살려가야 되고 석진욱 선수가 또 지금 이 서브리시브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호연 선수가 도와주면서 유광우 선수의 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토스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이진 선수가 1라운드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3라운드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좀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한데 약간 너무 때는 이런 모습이 2라운드, 3라운드 초반에 좀 보였었거든요. 박철우 들어갔죠? 떨어집니다. 박철우 오늘 17득점째. 레오는 20득점. 두 선수 합쳐서 17득점. 아, 37득점. 유강호의 서브 박종영. 자, 리시브가 됐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여우현. 백어택 3대1 뚫었습니다. 추격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양 팀 다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유 브로킹이 되고 나서 2단 공격 처리 능력 그리고 2단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은 저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가스파리니 손 맞고 나갔습니다. 하종화 감독입니다. 너무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떠서 빨리 좀 때려줘야지. 그래서 안 되면은 다음 공부터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철저하게 따라 손이라고 공격서가 동거하고 그래서 바로 가자. 바로 나도 좀 많이 가져가라고. 네. 의도적으로 가져가라고. 나 우리! 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국가대표 레프트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하중화 감독. 하지만 오늘 경기는 지금 마지막 세트에 몰렸어요. 네. 10대8, 일단 앞서가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세터 유광호. 박종영. 시간차 임동규 걷어올리는 여우현. 자, 백어택 뚫어냅니다. 임동규 선 맞고 블록아웃. 10대9 한 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레오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에 보는 자신감 참 브로킹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건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이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밀어넣기 넘지 못했어요. 범실입니다. 문성민. 자, 이런 부분도 지금 문성민 선수도 그렇고 권영민 선수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낮은 건지 아니면 문성민 선수가 늦은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미안하다고만 하고 돌아서거든요. 네. 오늘이 이 경기가 끝이 아니에요. 현대캐피탈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기 중에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로 풀어야 됩니다. 시간차 임동규 날랐습니다. 공격이 한 번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공격의 패턴 플레이를 바꾼다 해서 네. 득점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역전을 내주는 포인트 임동규의 범실. 그러니까 세터와 부지런한 대화 이게 정말 필요하군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될수록 되면 또 될수록 네. 박종영 가스파르 브로킹 걸렸어요. 호이진입니다. 자, 박철우 선수가 지금 무릎을 부딪혔거든요. 가스파르 선수와 네. 자, 박철우 선수가 가스파리니와 충돌. 자, 괜찮다는 일단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철우 오늘 공격 승률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레오 선수는 70%가 넘고요. 자, 여기서 서로 무릎끼리 부딪혔는데 가스파리니와 박철우 점수는 12-10. 삼성화재 불펑스가 역전을 시켜놓고 다시 두 점이 앞서갑니다. 가스파리니 나갔대요. 멋지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적인 부분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범실을 3점 연속 중간입니다. 네. 공격으로만 지금 연속 3개 범실이거든요. 문성민, 임동규, 가스파리니까지. 아, 오늘 공격적인 부분 정말 안 풀리네요. 하중화 감독의 두 번째 상승시간 요청. 필요가 없잖아. 우리 플레이는 과감하게 만들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소신 내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뭐 무엇도 최첫날부터 뭐고 뒤죽을 필요가 뭐 있어. 대범하게 하란 말이야. 우리가 모습을 한 보여주고 그거 찍으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이승화 감독이 새해 첫날부터 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네요. 네. 그만큼 지금 불만이에요.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점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토스와 공격수 간에 지금 호흡이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어떤 부분이 잘못이라기보다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이 처리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최태용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문성민 중앙 백어택. 점수는 13-11. 하중화 감독 임동규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점수는 일단 두 점 차로 좁혀놓은 상태. 현재 수비 2위 시간차 2위에 올라있는 임동규. 레오가 받았습니다. 박철우 포인트. 박철우 선수가 공을 자기보다 약한 50cm 정도 앞에다 놓고 날라들어가면서 치는 공격. 네. 여기서 감아치는 이 히팅, 이 미팅만 잘 되면 거의 다 성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대가 떨어집니다.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의 화이트 공격. 가스파리니 선수는 저코스가 나와야 돼요. 너무 짧게 떨어져도 안 예, 되고요. 리시브가 흔들린다든지 2단 공격했을 때 저코스를 상당히 잘 때리는 선수인데 네. 오늘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길게 들어가는 볼. 네. 14-12. 아, 힘이 서브할 때 정말 힘을 많이 줘서 때리는구나 라는 게 보일 정도로. 네. 15-12가 됐습니다. 들어가줘야 되는 현대캐피탈 입장인데 말이죠. 석진욱의 서브. 문성민 블록아웃. 일단 문성민 선수는 오늘 꾸준합니다. 문성민이 공격 승률이 거의 70%. 현재 1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성민의 꾸준한 활약. 박철우는 18득점. 공격 성공률 70%. 레오가 22득점. 공격 성공률 71%. 자, 레오!
굉장히 빠르군요.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속공을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로킹이 안 된다는 거는 확실히 공격 컨디션이 좋은 것도 한 50%를 차지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위치 선점에 사이드 브로킹들이 끌려다녀요. 삼성화재 선수 공격수와 유광호 선수의 토스에 사이드 브로커들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위치 선점이 안 돼서 계속 번번이 뚫리고 있는 겁니다. 그 위치 선점을 빨리 사이드 선수들이 해줘야 센터들은 그 위치에 가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뿐이에요. 자, 지금 점수 분포가요. 삼성화재 10-7로 뒤져 있다가 네. 13-10으로 역전을 시켜놓고 지금 이제 16-13까지 왔는데 이때 삼성화재 득점이 공격 득점도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현대캐피탈의 범실 3득점이 있었어요. 네, 상대 공격 범실 연속 3개가 이 지금 석점 차로 다시 삼성화재가 앞서게 되는 이 빌미를 제공한 거죠. 1차전 때 11월 18일 대전 경기 삼성화재가 3-1로 이겼었는데 문제가 범실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이 21개, 현대가 31개였죠. 네. 10개가 더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좀 그와 같은 모습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까지 현대캐피탈이 범실 21개, 삼성화재가 범실 14개입니다. 7개가 더 많은 현대캐피탈의 범실입니다. 그리고 박철우 3세트 이제 중반으로 갑니다. 범실입니다. 범실. 범실이라는 게 앞서가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 고비 부분에서 서브나 이런 부분에 나오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연속 범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못 잡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자, 문성민이 후위로 빠졌습니다. 서브가 좋은 문성민. 오늘은 좀 서브 범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여우현. 자, 유강우가 오픈. 네오 잡아내고 있는 문성민입니다. 박중영 2단 올려줬고 너무 붙었는데 다이렉트 레오 유강우. 자, 이번에 박철우 공격 대기 문성민 최태웅 가스파리니. 자, 다시 받쳤습니다. 랠리가 길어집니다. 최태웅. 아, 그래요. 임동규. 자, 랠리 끝에 또 삼성화재가 점수를 뽑아오다 보니 또 흐름은 계속 삼성화재 쪽인 거죠. 유광우의 블록킹에 네. 맡겼습니다. 유광우 선수 쪽, 직선 쪽으로 돌려치는 건 맞습니다. 네. 보긴 잘 봤는데 그 자리를 또 유광우 선수가 잘 지키고 있었네요. 유광우의 가로막기 득점 점수는 17-14. 지태원의 서브 짧게. 문서 블록킹! 자, 넘어오지 못했군요. 범실입니다. 네트를 맞고 자기 편 코트로 튕겼습니다. 18-14. 넉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 팀의 3세트 중반입니다. 지태원의 서브 역시 짧게 속공 포인트 윤봉우. 오늘 윤봉우 선수가 득점이 4득점, 이선규가 1득점 있습니다. 양 팀의 센터진들. 자, 그리고 임동규가 빠지고 최민호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최민호 선수 지난 시즌에 속공 4위. 보통은 이제 원포인트 블로커로 기용이 되는 선수. 속공 거이지엔 오랜만에 비속공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컷 쓰다가 상대가 안 할 것 같으니까 만들어가는 플레이. 이게 지금 상대 예, 브로킹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먼저 나왔을 때 잡거나 예, 유효 브로킹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그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유광우 선수 토스웍에 이제 브로킹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광우 선수가 그만큼 오늘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겠군요. 네. 레오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서브 에이스. 20점 고지를 넘어가는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아,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고 있는 하종화 감독입니다. 서브 에이스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습니다. 공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으로 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하종화 감독이 비디오 판독으로 시간을 좀 벌었고요. 자, 여긴데요. 이 각도에서는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좀 보는 그렇죠. 각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쪽 각도면은 자, 여기 이고요. 자, 이 정도면
육안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걸친 것 같죠? 네,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글쎄요. 과연 또 자, 어떤 위에서 보는 그림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네, 박종영 리베로 때문에 가려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경기 감독관의 이규빈 씨, 경기 판독관의 노진수 씨, 심판 감독관의 이규명 심판입니다. 어떤 판정을 내릴지. 자, 이제 판정이 나오겠습니다. 조금 헷갈려들 하는군요. 네. 네. 자, 과연 이 서브가 인인지 현대 캐피언 아웃인지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하중화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었었는데 일단 실패를 했고요. 앞서서 신촌 감독은 한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었는데 또 성공을 했었고요. 네. 점수는 20대 15. 일단 20점 고지가 확정이 된 대전 삼성화재 물방스입니다. 레오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철호 오늘 18득점. 레오 23득점. 레오의 서브! 박종혁. 넘어갔어요. 자, 넘어갔습니다. 네. 5번에 21대 15. 네트 오버. 자, 확실히 리시브를 하든지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계속 힘든 위치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를 못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회 자체를 못 찾고 있어요. 자, 현대 캡타는 세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권영민이 투입됐습니다. 권영민. 자, 가스파이디니 유효 블로킹. 유강호. 여우현 언더토스. 박철우 밀어넣기 막혔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고 있는 천안 현대캐피탈스 가이워커스 21대 16 5점 차.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는 경기를 끝내기까지 4득점이 남아 있습니다. 서브하고 브로킹이에요.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일단 강한 서브로 좀 두들겨야 될 텐데요. 수비를 윤동호의 서브, 강한 서브. 여우현 백업 태클해요. 꽂힙니다. 22대 16.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대 브로킹을 철저하게 따돌리고 유리시키다시피 하는 이광호 선수의 토스예요 오늘. 상대 블로커들을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22대 16에서 유광호의 서브. 시간차 밀려나갑니다. 김동규. 23대 16 대전 삼성화재 브루팡스 승리까지 이제 2포인트. 서버는 유광호. 약간 길게 벗어납니다. 23대 17. 자, 그리고 문성민이 다시 투입되고 정성민이 빠집니다. 공격을 강화. 윤동규의 서브. 레오. 자, 박철우 밀어넣기 막혔습니다. 블록 포인트. 박철우 선수 물론 공격이 타이밍이 안 맞았다 할 수 있겠지만 연타를 저렇게 구사한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네. 다음 경기도 생각해봐야 돼요. 문성민에 막혔고요. 임동규의 서브. 박철우 강하게. 자, 유효 블로킹 됐습니다. 박종영 언더 토스로 가스파리니 포인트. 한 점 한 점 차근차근 추격해가고 있는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점수는 23대 19가 됐습니다. 만약에 경기에 진다 하더라도 여기 경기장을 찾아와준 그리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점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동규 서브. 여우현 백어택. 아, 이번에 타점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런데 레오가 지금 부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조화선 침범인데. 네. 지금 손끝에만 살짝 닿았어도, 수비가 살짝 닿았어도 조화선 침범으로
아치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 24대 19 고이진의 서브. 박중영, 권영민, 가스파리니. 24대 20. 계속해서 대전 성균관제 블루팡스의 매치 포인트. 신치용 감독 표정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파리니가 후위로 빠져서 서브 준비. 24대 20에서 가스파리니 일단 시간을 충분히 써면서 서브. 석진호, 자, 유강호 어디로 줍니까? 박찬우에게 유효 브로킹. 박중영 언더 토스. 문성민 나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2013년 첫날의 V리그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전환 현대캐파 스카이워크스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연패로 가는 길목에서 또 특히나 1, 2일 간의 맞대결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아주 많은 의미를 함축시킨 오늘 경기였는데 글쎄요,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좀 부담을 가졌을까요? 좀 안타까운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 또 반대로 삼성화재 선수들은 이 세트 초반부터 강한 서브로 상대의 이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 놓으면서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본인들은 유효적절한 이 공격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 부분의 기싸움에서 또 삼성화재가 조금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삼성화재가 홈에서 이 만원 관중 5,000명 가까운 만원 관중한테 확실하게 팬 서비스 했네요. 라이벌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를 3대 0으로 2013년 1월 1일에 꺾었습니다. 아, 신청 감독 자칫 잘못했으면 연패에 빠질 뻔했었는데 네. 일단 연패에 빠지지 않았고 기분 좋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캐피탈이 문제입니다. 연패네요. 자, 그리고 연패를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러시앤 캐시에게 또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뭐랄까요, 받아내는 게 조금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 초반부터 그런 모습 때문에 예, 경기 시종 결과 끌려가기에 이제 급급했는데 아무튼 잘 받아줘야 돼요. 네. 너나 나나 네. 하나씩 나눠가는 이 범실 이게 어찌 보면은 초반에 지금 받아내는 데에서 범실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현대캐피탈이 12월 27일 러시안 캐시에게 3대 2로 졌고 바로 이어서 오늘 1월 1일 삼성화재 블루팡스에게 다시 또 3대 0으로 패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공격면에 있어서 현대캐피탈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모습. 공격 성공률이 현대캐피탈이 몇 퍼센트입니까? 47% 나왔고요. 삼성화재가 64% 나왔습니다. 자, 한국방송 KBS 스포츠는 2013년에도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가공하거나 연출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도 생각하겠습니다. 올해도 KBS 스포츠와 함께 하시면서 웃고 또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2013년 되십시오.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입니다.